자, 다음 이수아님. 부자죠? 재밌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안녕하세요. 영상 재밌게 보고 있는 중3이에요. 학교에서 나름 인정받고 살고 있어요. 좋아요. 볼게요. 뭐야? 너무 잘했는데? 갑자기 미친 빌드업. 야, 이게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깔끔하게 따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거의 뭐 인쇄 수준으로 하실 줄 알고 조각도 못 쓰세요? 학교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대. 나도 인정. 야, 달조 인정도 받아들입니다. 이수아님 너무 잘 봤고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 분. 최진영님. 안녕하세요, 부달조님. 저는 부달조님의 구독자 이제 한 중학생입니다. 비누 조각에 도전해봤습니다. 오케이. 날개 하나 어디 가시오? 날개를 손에 쥐고 있는 건가? 지금 쥐고 있는 걸 표현하신 건가? 날개를 하나 잃어버린 천사 이미지를 찾고 이걸 다시 비누로 옮기고 깎기까지의 그 의지. 네, 최진영님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분, 야채님. 나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미남 느낌의 조각상을 조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지예요? 얼굴은 도저히 못 깎겠어서 블랙홀처럼 다 모아줘 버렸다. 머리카락도 나름 신경을 썼어요. 근데 그냥 밀어버렸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야채님 집에는 체스 말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완전 맨투맨으로 깎을 수 있었던 거지. 고1 야채님 사진 잘 봤습니다. 보내줘서 고마워요. 자, 보낸 사람 닉네임님. 안녕하세요, 부달조님. 시험 기간 중간에 갑자기 다들 시험 기간에 이렇게 고양이나 한번 깎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늘 드라이버를 한번 깎아봤습니다. 개귀엽다. 한쪽 눈 어디 갔어? 그러고 원투쓰리 세 마리. 이거 무슨 이모티콘 같은데? 네모네모의 귀 달려있고 눈 힝! 있고 이렇게. 다들 뭔가 울퉁불퉁 사연이 있어 보여. 그리고 앉은 자세도 뭔가 시장에 철푸덕 앉아있는 것 같아. 열심히 깎은 티가 납니다. 닉네임님, 사진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분. 박서연님. 좋았어요. 고3 구독자입니다. 엉덩이. 고 이때 얼굴은 똥이고 몸은 방구인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요 녀석이 엉덩이군요. 아, 치. 얼굴이 똥이고 몸이 방구인 엉동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측면도 구상해줬어요. 가위 풀, 학교 도착, 챙겨오기 마스크 물, 시간은 약 3시. 뭔가 알림장이 있나 봐요. 오케이.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알림장이 있고 머리는 똥이고 몸은 방구인 엉동희 캐릭터를 만드는. 근데 그 와중에 겁나 잘 만들었어. 뭐야? 대박. 비례감 잡는 게 미쳤다. 사실 그냥 이 스케치 됐을 때도 그래도 디자인 괜찮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깎고 보니까 더 괜찮다. 왠지 동심이 살아있는 듯한 박서연님의 사진 잘 봤습니다. 김연진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부달조님 영상을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당근 조각을 봤는데요. 아, 뒤에 고군분투한 흔적 보이냐고. 제가 깎은 당근도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 보였나요? 왜 이렇게 막 애가 너덜너덜하지? 왜 이렇게 애가 막 힘든 삶을 살아온 것처럼 너덜너덜하냐고요. 당근이 진짜 조각을 하면은 엄청 효과적인 채소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김연지님의 악마 당근 조각 잘 봤습니다. TMI지만 제 전공은 영어 교육과며 미술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케이, TMI. 다음 분, 빌 네이비.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히 참여해봅니다. 그냥 혼자 보시고 버려질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히 참여해봅니다. 뭔가 침착해. 그리고 엄청 진지하게 저를 봐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술을 좀 아시는 분? 이신 것 같아요. 마망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마망이라는 작품이 실제로 있어요. 프랑스어로 마망, 엄마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브론즈,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삼성 리움 박물관 앞에도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커요. 그 사람을 압도하는 스케일의 작업인데 엄청 압도적인 크기의 거미라는 소재, 철, 동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작품이 주는 위압감이 엄청난데 요 가운데 안에 알이 있어요. 거미 알. 알들이 되게 막 위태롭게
깨질 듯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강력한 힘과 대비되는 그 연약함 이 주는 임팩트가 되게 큽니다. 마망 이 작업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대표작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철사로 재현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안에 알도 다 구현을 하신 거 보니까 이 작품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작은 거 하나하나 알겠지. 이거 똘똘 말고 이거 보여요? 이 침이랑? 이 작고 가느다란 것을 손끝으로 쪼물쪼물 만들어서 집중하는 그 모습이 보이냐고요. 혼자서 엄청 자신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저는 뭔지 아는데 요거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불꽃놀이를 활용해서 셔터 스피드를 엄청 길게 잡고 장노출로 해서 불꽃놀이를 찍으면 이렇게 라이트 드로잉인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제가 한 라이트 드로잉을 철사로 똑같이 따라서 그려주신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이것도 제가 이제 불꽃 드로잉으로 피카소 드로잉을 따라 그린 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분은 철사로 이렇게 구부려 주신 거죠. 아 이분 저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어떻게?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가 찍은 영상을 인상 깊게 보셨구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런 소재가 되게 낯선데 이분은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쓰시네요. 이런 걸 분해하는 거를 흥미로워하시는 분이신 건가 봐. 이것도 마이크 분해한 그 대가리잖아요. 펜싱이라서 앞에 약간 철 마스크를 마이크 대가리로 표현을 하신 거구나. 잘 봤습니다, 빌 데이비님. 이름부터 약간 그 마이너한 느낌이 장난 아니었어. 자, 다음 분. 트랜슬레이션 4545님. 안녕하세요, 달조님. 중2 여우 시청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건 네이버 웹툰에 나오는 추이 수이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지적을. 부달조님, 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사랑해, 하트! 오케이. 대박. 이분 이렇게 엄지가 꺾이시는 분이네. 저는 엄지 저렇게 안 꺾이는데. 전 일자 엄지예요. 열성인가? 우성인가? 아무튼. 와우. 와우. 아 근데 진짜 관찰력 좋으시다. 사실 저도 대학교에서 해부학을 1학년 때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딥하게 배우는 그런 해부학이 아니라 큰 근육만 덩어리 덩어리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직접 유토로 만들어보는 그런 해부학이에요. 아 승모근 장난 아니죠? 흉쇄 유돌근? 아닌데 그거는 다 까먹었어요. 졸업하면은 그냥 졸업한 백수가 돼버리는 거. 머리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취직할 때랑 입시할 때가 제일 똑똑하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이시라고요? 집중력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엄지 척. 트랜슬레이션 번역 4545님 감사합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 분 박서윤님 한번 볼게요. 어? 뭐지? 뭔가 귀엽다. 돌 같아요. 약간 산의 고양이 모양 자연석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거 실제로 쓰고 있는 지우개 파버리신 거 아니에요? 2022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하는 그런 시험지 옆에다가 징징이를 냅다 찍었어요. 이건 더 이상 시험지가 아니라 종이일 뿐인 거지. 내 징징이를 시험해볼 종이. 아니 근데 진짜 평소에 쓰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느낌이. 닳다가 그냥 어? 나도 지우개 파고 싶다. 지우개 없나? 아 이거 그냥 써버려야지. 냅다 파버린 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징징이 귤로 만들어서 그냥 고양이 머리에 얹혀버리신 거예요. 박서연님 비누 조각이랑 지우개 조각 잘 봤어요. 다음 조건희님. 이번 전공 수업에서 야채로 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에 문득 조각으로 함 해볼까? 야 이분은 뭐 전공 수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과제라고 표현할게요. 전공 수업 과제도 하고 부달조 시청자 조각 참여도 하고 1타 2피 잡으셨다.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이 보건이님. 앞으로도 조심하시면서 다치지 않게 건강히 조각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뭔가 오케이 이거 설마 혀? 이 칼로 자르셨나 보네. 아 다들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지우개 쓰고 있는 커터칼 쓰면서 약간 장승 같아요. 심지어 이거 똑바로 안 사서 밑에 반동갈 낸 다음에 뒤에 받쳐둠. 그리고 이거 그냥 단면 그대로 책상에 얹혀두기. 그래서 그냥 종이 까신 거예요. A4? 이 깊이감 표현을 했고 입술, 이빨, 그리고 혀까지 표현했다 이 말이야. 소리 지를 것 같아. 야!
네가 날 깎았냐 이러는 것 같아. 전공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오이 깎아주신 조건이님 사진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분 정소영님 소심하게 비누 조각 작품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달주님. 퇴사 고픈 직장인 J라고 합니다. 아 되게 쫑알쫑알 설명하신 격격.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비누 조각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분이 직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지금 이메일 썼을 때 딱 띄우고 한 줄 쓰고 딱 띄우고 한 줄 쓰고 가독성을 높였죠. 직장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메일을 씁니다. 요 앞에 보시면은 중학생분들이 쓰신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오케이? 오우! 오우! 너무 잘 깎았는데? 이거 다 그거잖아요. 약간 키친타올 자국이나 휴지 조각 이거 남은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확실히 좀 물로 해가지고 말리니까 살짝 갈라지는 건 있긴 한데 와 근데 진짜 잘 깎으셨다. 완전 찐빵이잖아 이거. 이렇게만 보면 그냥 호빵 아님? 인정? 이게 3-4일이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2주 동안 붙잡고 있으신 그 노력이 보여요. 진짜 이 정성이 느껴져요. 그 집착과 인내와 퇴사하고 싶어도 차분히 누르는 그 침착함이 여기서 느껴져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자신감을 얹어서 비너스 조각을 도전해보셨다. 근데 쉽지 않았다. 양이들은 제가 초보자를 위해서 좀 엄청 단순하게 디자인한 건 있고 요런 조각상은 조금 쉽지 않죠. 특히 인물이. 아 그래도 시도하셨다는 거 제 눈에는 보입니다. 네 퇴사하시고 싶은 직장인 제이님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이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자 다음 분 그 캐릭터 만들어봤습니다. 백상현님. 자기 전에 제 영상을 보는 게 삶의 낙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낙이었던 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실 수 있죠? 그죠? 간단하게 한 번쯤 만들 법한 캐릭터 만들어왔습니다. 아 페페. 페페가 여러 가지 표정이 있잖아요. 약간 되게 논술 시험 수능 점수 잘 나왔을까? 논술 잘 쳤나? 이러는 표정이에요.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되게 손이 좀 약간 거친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손으로 이제 요 한 주먹도 안 되는 페페 꼬물떡거리고 있을 생각하니까 뭔가 웃음이 나왔어요. 눈에 요것도 표현하시는 거 되게 섬세한 터치를 넣었다. 이번에 수능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논술 시험도 잘 치셨으면 좋겠네요. 눈물 나는 그 심경을 담아서 만든 페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상윤님. 자 다음 분 이정민님. 지우개 소장입니다. 시험 기간에 꿀잼이 꼬물딱 작품 대출. 부달조님 동글동글 조각 너무 귀엽습니다. 부달조님의 감미로운 목소리 학교 선생님 톤이어서 잠이 잘 옵니다. 아우 뭐지? 미친 거 아니야? 뭐지? 겁내 잘 깎으시는데? 당신의 조각 실력에 치얼스. 다들 시청자 뭐하냐? 유튜브 안 찍고. 아 잘생겼네요. 코난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진 모르겠음. 코난 너무 김. 맨날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찾고 죽이고 또 죽이고 찾고 또 죽이고 무한 반복이. 그래서 끝까지 못 본다. 하지만 겁내 잘 깎으셨다는 거. 심지어 이 단차도 겁내 깔끔해. 저는 이런 부분이 다 찍혀가지고 개판 나거든요. 막 이분은 선도 끊어짐도 없고 겁나 멋있네. 정부의 피난처 운동을 시작한 도시 봉기. 모르겠다. 한국사인가요 이거? 모의고사 치다가 그림을 냅다 그려버리신 이정민님. 정민님 당신 뭔가 사주에 현침살 있을 것 같아. 잘해. 이거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 네 이정민님 사진 지우개 조각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유빈님. 부달조님 영상을 보고 조각을 해볼까 싶었습니다. 벌써 스토리텔링 시작이죠? 오케이 베란다에서 고구마 두 개 훔쳤습니다. 오케이 아 이혼도장을 만들어주셨군요. 고구마 두 개 베란다에 훔쳐와서 반동갈 내주고 신짱구처럼
어? 와우. 뭔가 무섭다. 됐다. 범인은 신장구였다. 알겠습니다. 허! 조각하다가 손 다치신 거 아니죠? 베란다에서 고구마 두 개 훔쳐서 신장구 조각을 파서 보내주신 정유빈님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유선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현역 고3 구독자입니다. 호호, 결국 상상 속 도안만으로 조각을 완성했고요. 저 조각상은 군대 간 저희 오빠입니다. 제출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제 심장도 콩닥콩닥하니까 이만 줄일게요. 달조님 해장해요. 귀엽다. 유선우님의 군대 가신 오빠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되게 눈빛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깨우친 눈빛이시네요. 되게 깊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앞머리를 되게 짧게 자르시고 안화가 발달한 스타일이신가 봐요. 입술 되게 도톰하시고 약간 V라인 미인형에다가 목이 사슴처럼 기신 스타일. 뭐지? 되게 묘한 아프리카 미를 갖고 계시네요. 면봉 같기도 하고 숟가락 같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부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이거를 받아본 오빠의 리액션을 보고 싶어요. 사진 이렇게 보내주신 유선우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송영욱님. 안녕하세요, 부달주님. 23살 구독자입니다. 하찮고 귀여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귀여운 것들이랑 거리가 멀지만 달주님 영상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독학으로 2년 반 동안 만들었고요. 또 선별을 했어. 사진이 전부는 아닌데 완성도 있어 보이는 걸 골라 보내셨고 한지로 복제를 뜬 뒤 후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이고요. 항상 만들 땐 던져버리고 싶지만 완성하고 나면 너무 이뻐서 집에서 며칠 동안 얼싸안고 놀아요. 겁내 귀엽네요. 특수훈장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는 학교에 수시 2차 면접을 봤습니다. 달조님이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결과 나오진 거지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영웅님? 오라표? 뭐야? 대박. 뭐야? 이거 완성도가 너무 높은데요? 방에 노트북 있고 키보드가 독특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촉촉촉촉 많은데? 점점 퀄리티가 높아져요? 뭐지? 이분은 취향이 있다. 유토로 조소를 한 뒤에 신문지나 한지로 복제를 뜬 뒤 후가공을 했다고 하시는데 뭘로 후가공을 하신 거지? 나무 질감을 연습하셨다고 하니까 실제 나무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건가? 그 점토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 이름 다 까먹었다 졸업하니까. 그 나도 썼었는데. 레진? 그죠? 근데 이제 레진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런 액상형 레진이 아니라 그런 경화제랑 그리고 주제를 섞어서 쪼물쪼물해서 만드는 레진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가볍고 경도도 나쁘지 않고 좋은데 근데 진짜 이 재료가 궁금하다. 되게 잘 만드셨는데? 지점토로 하셨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지점토는 레진보다 경도가 낮긴 해요. 근데 이거 망을 덧대는 거가 우리 인형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눈 부분에 이런 망을 덧대요. 그럼 이제 겉에서 볼 때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 볼 때는 좀 잘 보이거든요. 저도 이 인형탈을 직접 써보기도 했고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 알아요. 이거 안감도 다 돼야 되고 얼굴 쉐입 그런 곡률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이거 무거우면은 목에 부담이 가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또 이거는 그냥 본인인 건가? 가면 주변에 이렇게 천을 덧대신 건가?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에는 침묵하라. 여기까지만 말하고. 근데 진짜 잘 만드셨네요. 이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요런 각도 있잖아요. 요런 단차, 각도, 여기 균일한 두께, 그리고 색감이랑 마감. 이 마감이라고 하는 게 요런 묘사까지 다 하고 여기 그라데이션 다 주고 여기 회색, 여기 노란, 짙은 노란색, 여기 이런 해진 느낌 주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애 쓴 게 아니라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을 준 게 느껴져요. 여기도 질감을 줬고 그라데이션도 좋고 단차도 좋고 만약 이걸 개인 창작으로 하신 거면 진짜 센스가 좋으신 거고 뭔가를 보고 하셨다 할지라도 모델이 있다 할지라도 잘 만드셨어요. 제가 이게 보자마자 취향이 있으시네라고 한 이유가 약간 그로테스크? 공포물?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런 마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셨다는 거에서 집착이 느껴집니다. 그 집념이. 그래서 잘하셨어요. 이런 작업은 집착이랑 집념 이런 거 없으면은 끝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분이 할 때는 던져버리고 싶지만 완성하고 나면 너무 이뻐서 얼싸안고 돌아다닌 만큼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계속 하시네요. 키보드 탐나는데? 스피커는 이걸 쓰시는구나. 오케이. 네, 엄청 인상 깊게 봤습니다. 송영웅님 이번에 수시 면접 2차를 보셨다고 하는데 진짜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수분장 잘 하실 수 있고 이미 잘 하고 계세요. 네, 송영웅님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참여해주신 방구석 꼬물딱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꼬물딱거리는 사람은 많고 이렇게 보니까 괜시리 저도 자극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자극이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하찮은 것을 좋아하는 소울이 꿈틀대. 중간중간 실력자들도 있으셨고 진짜 저보다 잘 깎으시는 그런 실력자분들도 계셨고 열정적인 중학생분들의 점토 작업과 비누 조각이 저는 무척 인상이 깊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구석 꼬물딱 대회가 끝났습니다. 와!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한 조각들을 서로서로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시청자 참여 콘텐츠를 늘려가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